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방된 숭례문을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문은 2008년 숭례문 화재 복원 후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되어 누구나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은 개방된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으로 가서 서울로 7017과 서울스퀘어 영상 퍼포먼스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남대문 시장 쪽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길인데요. 지난 6월 22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13년 만에 숭례문 후문이 개방된 것입니다. 이제 후문 개방으로 서울역, 숭례문, 남대문 시장을 거쳐 명동까지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현역에서 전철을 내려 남대문 시장 안 알파문고도 보고 서울역으로 걸어왔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역 주변 볼거리 서울로 7017과 서울 스퀘어 빌딩 LED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